안녕하세요, 아림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고스트 워 보스 레이드 하드 모드 장비 풀템 채우고 협동 모드로 도전을 했었는데, 오늘은 장비 싹 다 빼고 엑스트라 고스트도 안 쓰고 보스 레이드 하드 모드 싱글 모드를 도전해 보겠습니다. 일단 고스트들 장비를 다 빼주고 일일이 다 빼야 돼요. 빼는 것도 일이다. 이게 과연 가능할까? 제가 깰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. 오케이, 다 뺐으면 바로 지하국대적 하드모드 싱글 도전! 고스트들 장비 다 빼고 하드모드 하려고 하니까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는데, 그래도 천천히 하던대로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, 가보자! 가운데 쫄라인, 양쪽에 딜라인 잘 기억해두면서 쫄라인에 도리끼 먼저 보내고 지하국대적이 스킬 썼고 지금 쫄고스트들 소환해주고 전멸 스킬 쓰기 전에 UR 소환! 오케이! 쫄고스트들 버프 받아서 딜 잘하고 있죠? 전멸 스킬 써도 당황하지 마세요. 당황하지 말고 계속 쫄고스트들 소환해주면 됩니다. 아, 전멸 스킬 쓰기 전에 UI 한 마리 더 소환해야 되는데, 에너지 잠깐만, 좀 더 지금 가운데 쫄고스트들 다 어디 갔노? 다 죽었네. 윗라인 UI 버프 덜 받아서 뭔가 힘 빠지게 딜하네.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, 무조건 쫄고스트들 많을 때 소환을 해야 되는데, 아 지금 타이밍 너무 안 좋았다. 지금 약간 밀리는 느낌이 나는데 이럴 때는 UI 한 마리 더 소환해. 에너지가 덜 찼네. 가라 UI! 너만 믿는다! 시간 안에 깰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. 위에 UI 죽었네. 이러면 안 되는데. 당황하지 마. 당황하면 안 돼. 당황하면 지는 거야. 그리고 지금 싱글 모드이기 때문에 타워를 지킬 수가 없어요. 타워 하나만 최대한 지키면서 해야 돼요. 타워 셋 다 지키다가는 이거 못 깨. 아 근데 내 타워 불타니까 마음이 조급해진다. UI 한 마리 더 소환해주고 이대로라면 깰 수 있겠는데? UI 한 마리 또 보내! 오 깨겠다 깰 수 있겠다! 오케이 클리어! 이게 되네요 여러분. 장비 다 빼고 왔는데 하드모드 싱글 깨지네. 대박! 잘했다! 지하국대적 깼으니까 두옥신이 싱글도 깨러 갑시다! 도전! 두옥신이는 타워를 공격하니까 타워 어중간하게 셋다 지키다가는 못 깰 것 같아. 타워 하나에만 고스트 세워두면서 해볼게요. 첫바따로 귀면남매 보내고 줄줄이 쫄고스트 소환합니다. 두옥신이 공격받기 전에 UI 소환해. 오케이. UI 사운드 들으니까 딜 제대로 하고 있네. 타워 공격 들어오죠? 첫 타워 공격은 에? 타워 하나 반피됐네. 이상하다. 첫 공격은 분명히 안 먹혔던 것 같은데? 이 와중에 내 UR 두옥신이가 때려잡았어. UR 또 소환하기. 역시 두옥신이는 쉽지 않네요. 두옥신이는 꼭 UR 잡더라. 어? 타워 공격 또 들어온다. 도리키 타워에 배치해놨고 나머지 타워는 무시해. UR 한 번 더 소환. 또 타워 공격하지만 도리끼가 대신 공격받고 빨리 벽수기 세워도 오케이. 두옥신이는 타워 공격이 너무 아파. 쫄고스트들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죠? 아 두옥신이 UR 또 쳐다본다. 방망이 휘두르지 마. 아 안 휘두르고 냅다 꽂아서 스턴 걸어버리네. UR 한 마리 더 보내고 타워 공격 들어오죠? 벽수기 타워 지키다가 대신 죽고 충목기 도리끼 소환하고 타워에 벽수기 또 세워둬. 지금 우리 팀 고스트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. UI 한 마리 더 소환해. 시간 안에 충분히 깰 수 있겠는데요?
두억신이는 지하국대적보다 더 정신이 없어. 쫄고스트 소환해야 되고 타워도 지켜야 되고 UI와인 딜 들어갈 수 있게 서포트도 해야 되고 타워 무조건 지켜야 돼! 돌이키 세워두고! 어 됐다 깼다! 두억신이 하드 더 무난하게 클리어! 꼭 장비를 풀템 안 차도 하드모드 깨지네요. 이게 바로 UR-UIM의 힘인가? 자 이렇게 해서 지하국대적 2번, 두억신이 2번 다 깼거든요? 과연 보상은 뭐가 나왔을까요? 요렇게 획득을 했습니다! SR 장비 3개나 얻었어! 대박이죠? 아니 안 나올 때는 드럽게 안 나오더니 오늘은 기대 1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네요. 기대 1도 안 해서 이렇게 나왔나? 분노한 두억신이의 뿔! 메두사 크라운! 분노한 두억신이의 빵망이! 파멸의 소나기까지! 와... 이걸 하루에 다 얻어버리네요.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. 보스레이드 하드모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. 저 장비 다 빼고 엑스트라 고스트도 안 썼는데 하드모드 클리어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. 그럼